이 신발은 냄새 안 나요? 안 났지. 냄새 안 나. 진짜 한번 믿어. 진짜 한번 믿어. 야. 진짜로? 진짜로. 진짜로? 그리고 에이. 왕따강 우타당할 때 에이오 해야죠. 뒤에 에이오 에이오 마이크폰 체크 원 투 원 에이오 아무도 날 몰라줄 때 에이오 왕따강 우타당할 때 에이오 팔 올리지 마요. 아, 나 궁금하다. 야, 이거는 인생 질문. 한국 사람하고 얌내 냄새 없어? 어디서도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. 한국 사람들은 체취 몸에서 나는 냄새가 없대요. 그런 유전자가 있대. 왜? 난 모르지. 아니 솔직히 나 짜증나. 나도 한국 사람인데 나 앞내 왜 이렇게 심해? 형은 50%라고 다르니까. 근데 왜 이 50% 너무 세? 그리고 이거 알아? 나 한국 처음 왔을 때 디오런트 안 챙겼어. 왜냐면 여기 와도 그냥 사면 되는데 편의점 안 팔어. 그때 너 아마 기억 안 났거든. 근데 두 달 세 달 동안 우리 훈련했을 때 애들 다 지졌어. 난 냄새 때문에 두 달 세 달 동안 아예 안 쏘면 큰일 나. 석유? 석유 맞아? 식초? 식초 냄새야. 식초 냄새 아니야. 차코 냄새였어. 그 칠리. 한국 처음 왔을 때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? 2009 여름. 거의 6개월 동안 디오런트 안 발랐어. 아, 근데 미국에 저 편의점마다 다 팔거든. 어. 아니 근데 요새 이제 팔아. 형 때문에 그렇구나. 아 솔직히 나 그런 생각 있었어. 아 씨, 나 때문에 이제 다 들어왔다. 그리고 더 먼저 웃긴 줄 알아? 와이프 결혼식 하기 전에 가끔 미네 집 가서 미네 나한테 그냥 줬어. 여자 거. 근데 그게 있거든. 우리 와이프랑도 이제 연애할 때부터 와이프가 이제 코를 골잖아. 나는 코 골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. 너무 사랑하니까 이젠 들리더라고. 그것처럼 미나 누나도 처음에는 태풍형의 그 타코 칠리 냄새도 사랑했을 거야. 이제 요새는 그냥 열받아. 차 안에 들어가면 바로 디오런트 안 발랐어? 빨리 올라가서 빨리 발라. 그렇게 지금 조금 있어. 우리 뭐 촬영하려고 지금 앉았는데 갑자기 이러고 있어가지고 오늘 뭐 앞내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오늘? 운동선수 앞내에 대해서? 얘기 나오길래 수지 형 국제대회에서 느낀 거 혹시 있어? 있지. 고등학교 때 2001년, 2002년 그때였던 거 같아. 그때 우리가 그리스로 이제 국제대회 시합하러 갔지. 근데 거기서 이제 상대 팀 중에 한 팀이 나이지리아였어. 나이지리아였는데 여러 인종들이 섞이다 보니까 되게 좀 라이트한 컬러의 그런 흑인들 되게 많잖아 미국에. 그죠? 커리가 백인이 흑인이에요. 누가 봐도 지금 흑인인데 근데 옛날에도 어디가 뭐 백인 사람이 있었어. 커리 백인인 줄 알았어? 흑인인 줄 알았어? 백인? 진짜로? 전 대통령. 한국인이죠. 어. 마가. 미국에서는? 멕시칸. 밤 가면 사무아? 사무아. 국적이 여러 가지가 있네. 전 세계 사람이야. 한국에서는 한국인, 미국에서는 멕시칸, 밤에서는 사무아. 흑인 유전자는 어디 있긴 있는 거죠? 아마 있어. 여기 앞내 여기 밑에 있어.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이지리아랑 시합을 하는데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는 뭐 데오드란트 이런 것도 많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. 나이지리아라는 국가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야.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점프볼 하잖아요. 공을 빨리 따내려고 여기 올라가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올리고 있어 이렇게. 그렇죠? 이렇게 올리고서 이렇게 해봐. 그럼 시계 어디 갔어요? 여러분 나 오늘 오토바이 타러 왔는데 좀 안전하게? 왜냐면 시계 긁히면 너무 아까워서. 여러분 다음에 무조건 차도 나올게. 차고 나올게. 어쨌든 이렇게 점프부터 하려고 이렇게 딱 팔을 올리고 씨발 안 해. 빨리 벗어 그러고 이렇게 팔을 올리잖아요. 그러면 이게 서로 부딪힐 때도 있거든? 어 맞아. 그렇게 서로 막 이 싸움을 해. 그래서 조금씩 더 올라가는 거야. 이렇게? 막 움직이지 말아.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여기서 흠칫 놀래. 점프를 졌어 이겼어? 그것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. 그리고 이제 걔 나이지리아 선수들이 이제 지역 방어를 쓰잖아요. 오 마이 갓. 야 지역 방어를 쓰면 그 코트 내에서 도망갈 데가 없어. 코가 상한데. 내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심한 냄새 맡아본 적이 없거든? 진짜. 나 원래 미국 문화 그 앞내 냄새 있으면 겁나 욕먹어. 막 존나 놀리고 막 욕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컴플렉스 때문에 나 항상 이거 발랐어 디오를. 근데 24살 때 프랑스 갔는데 프랑스는 뭐 프랑스 백인 사람 프랑스 흑인 사람 다 있어서 그리고 우리 팀에서 5대5 흑인 백인 있었어. 첫날 갔는데 락거룸 안에 들었는데
그때 그냥 뭐 어쩌면 물건 넣어야 돼서 그냥 뭐 힘내고 그냥 들어갔는데 빨리 나왔어. 그런 똑같은 상황 아마 2주 동안 연속으로 간 거야. 이제 2주 지나면서 나 열받은 거야. 새끼들 이제 안 발라? 쉬면 나도 안 발랄게. 이제 우리 전쟁인 거야. 안내 전쟁. 와. 진짜 그집 안 하고 그 시즌 10개월 동안 나 니 옷 안 발랐어. 와. 우리는 그냥 수비하고 막 막고 그냥. 근데 확실히 그 도수? 저 도수 차이 있어. 나는 그냥 흑인 사람만 섞였나 봐. 여기는 그냥 풀이야. 안내 쳤어? 심하게 쳤어. 난 진짜 너무나 좀 되게 그때 생각하면 지금 슬퍼. 빅맨이었잖아요. 가드들은 몸싸움을 많이 안 하잖아.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. 근데 빅맨들 어떻게 해? 그냥 이렇게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. 그리고 야 봐봐 누가 이렇게 하면? 아니야 안 맞을래. 그냥 한번 맡아봐. 준호 맡아봐. 한번 맡아봐라고. 수술 한번 맡아봐. 어쨌든 빅맨이니까 몸싸움을 겁나 하잖아. 많이 해. 근데 이게 분명히 영향이 있다? 냄새가 이 안내가 너무 심하니까 적극적으로 막 못하겠는 거야. 어쨌든 몸싸움 하고서 이제 벤치로 들어오잖아. 우리 선수들이 야 수고했어 하이파이브부터 하고서 나한테 막 이러는 거야. 나는 익숙해져 버리는 거야. 내 몸에 배버린 거야. 그래가지고 땀 닦고서 딱 던졌어. 그 정도로 너무 심했거든 진짜.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. 아니 나 처음에 나 프랑스 갔을 때 그런 생각했어. 너무 심해서 아 이 개새끼들 일부러 했는 것 같아 이거. 걔들은 형 냄새 별로 막 나는 것도 안 느꼈겠네? 맞아. 그것 때문에 더 서는 거야. 근데 확실히 안 발라서 뭐가 좀 더 편했어.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지? 근데 진짜 KBL에서 이제 선수생활 하면 국내에서 한 명도 없지 않아요? 없어. 아니 근데 원래 나 다른 뭐 나라에서 뛸 때 우리 팀 뭐 한 명 두 명 상대 팀도 한 명 두 명 있는데 한국 와서 한 명도 냄새 안 나와서 좀 신기했어. 그리고 나중에 알고 디오드런트 안 써. 그리고 옆에 알지 다 그 모여서 막 손 대고 했는데 냄새 안 나. 그것 때문에 나 처음에 머리 길었을 때 막 맨날 훈련해야 돼서 걸레내서 그거 그냥 밀은 거야. 치를 봤다고요? 귀찮아서 이런 거 아니야? 그것도 있고 근데 냄새 때문에 어차피 여기 냄새 나오는데 여기 같이 합치면 아 형 아니에요. 근데 이거는 그때 형이랑 함께 떴던 저를 포함한 선수들은 형 머리 냄새가 나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. 왜? 그걸 맡을 그런 게 없어요. 그럼 어떤 냄새만 맡았어? 카코. 이게 보면 지금도 손이 땀이 나 있어. 손에 땀이 되게 많아요 여기. 그리고 발에도 땀이 겁나 많아. 연습이든 경기든 끝나고서 신발을 보면은 물에다가 이제 빠뜨려서 꺼낸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어. 매주 냄새나는 맛 같은데. 매주 이런 거 본 적 있죠? 그 냄새 장난이야. 이거랑 비슷한 냄새가 형 발 냄새예요. Come on, man. 아니 나 인정. 신발 냄새 좀 쎄. 발 냄새 아니지. 신발 냄새. 나 그게 발 냄새. 아니야 발 지금 맡을래? 한번 맡아봐 네가. 한번 이제 태풍 형이 인터뷰였을 거다 아마. 둘이서 인터뷰하러 갔다가 내가 먼저 나오고 태풍 형 좀 늦게 나와서 자기 신발 먼저 들고 가달라고 그래서 내가 신발 폭발 걸고서 태풍 형한테 발을 엎자렸어. 자리에 놔두고 안고서 나 기억나. 그리고 나 버스 들어오자마자 수진한테 형 신발 왜 그래요? 형 한번 맡아봐요.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. 그래. 이 신발은 냄새 안 나요? 안 났지. 냄새 안 나. 진짜 한번 믿어. 진짜 한번 믿어. 야, 진짜로? 진짜로? 농구화 냄새 안 나. 진짜로. 한번 맡아봐. 그리고 에이 연기. 농구화 정도 안 났지. 한번 맡아봐. 진짜로. 나 궁금해. 진짜 한번 맡아봐. 아, 내 냄새 예민해서 그래. 깊게 마셔야 돼. 더 마셔야 돼. 쿡쿡쿡쿡. 깊게. 진짜로? 형, 내 앞에 일어나지 마. 진짜로? 난 너무 익숙했나 봐.